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닛. 이번에는 한국 드라마 얘기를 우리가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요즘에 한국 언론에 엄청 시끄러운 드라마가 한 편 있죠. 조선 구마사라는. 이 드라마가 방송이 2회밖에 안 나갔는데 폐지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정서를 대변하는 게 아닌가, 이번 네네네네. 폐지 결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그 조선 구마사 폐지 결정까지의 과정들 한번 네.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조선 구마사 내용을 먼저 보면, 이게 그 조선시대 그 건국쯤이에요. 그러니까 이성계 아들이죠. 태종과 그리고 이제 그 태종의 아들, 옛날 그 나중에 이제 세종이 되는 충녕대군, 이때 시대의 얘기인데, 이들이 이제 그 서역에서 온 악령에 맞서서 백성을 구하는 내용의 한, 그러니까 말 그대로 퓨전 사극이죠. 지난 3월 22일에 첫 방송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이날 방송에서 이 충녕대군, 이제 충녕, 그러니까 나중에 세종대왕이 되는 이 충녕대군이 조선의 기생집에서 외국인 사제에게 월병이라든가 뭐 중국식 만두, 그다음에 뭐 시킨 오리알이라고 그러고 피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대접하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판이 이른 거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뭐 어떤 게 나왔냐면, 태종이 그 이성계의 그 이제 이성계가 죽은 후니까 그 영혼을 보고 막 갑자기 이제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막 전혀 죄 없는 막 백성들을 죽이고 학살하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온다거나, 그리고 막 충녕대군이 그 역관한테 좀 무시를 당하는 장면이 나온다거나, 그다음에 그 구마 사제라고 해서 이제 그 외국인 신부가 왔는데 막 술을 그 사람한테 술을 따라준다거나, 우리나라의 왕자인데 그런 장면들.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난리가 난 겁니다. 이제 게시판 같은 데에다가. 사실상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걸 한번 문제, 그러니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네네. 먼저 역사 왜곡 부분이에요. 가장 이제 사람들이 화가 났던 게 역사 왜곡 부분. 네. 어떤 거냐면, 사실상 이게 역사 속에 실제 존재했던 태종이라든가 충녕대군이라든가 뭐 양녕대군이라든가 이게 실제 존재했던 우리 왕의 이름이거든요. 왕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등장시켜 놓고, 사실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뭐 갑자기 아버지 이성계의 그런 영혼의 모습을 보고 미쳐가지고 막 백성들을 죽인다는 거. 사실 이거를 태종을 우리가 너무 왜곡해도 너무 심하게 왜곡한 거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중국식 그런 음식을 대접한다거나, 우리의 왕이 뭐 서역에서 온 사람들에게 좀 약간 그런 낮춰지는 느낌?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이제 역사적으로 왜곡이라는 거죠. 네. 여기에 대한 비판이 먼저는 굉장히 심했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작가 논란이 있어요. 작가 논란. 이 조선 구마사 작가가 누구냐 하면 박계옥이라는 사람인데, 남자분이세요. 박계옥 작가가,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분이 철인왕후 작가예요. 철인왕후도 역사 왜곡으로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이때 철인왕후 때도 사실은 사람들이, 근데 이제 철인왕후는 워낙 또 인기도 있었겠지만, 이제 철인왕후 때 있었던 역사 왜곡 문제가 뭐였냐면, 그때 그 너무 거기도 뭐 안동 김씨, 그다음에 풍양 조씨 이렇게 역사 속의 인물을 이제 그대로 드러냈는데, 문제는 풍양 조씨에 대해서 그 풍양 조씨로 나오는 분이 누구냐면 신정왕후였죠. 신정왕후가 뭐 미신에 좀 빠진 인물로 그린다거나. 신당에서. 그래갖고 풍양조씨 그 종치내에서 엄청 항의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안송김씨, 그 다음에 풍양조씨 뭐 이렇게 이제 좀 바꿨어요.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철인왕후 방송 첫 주에 조선왕조실록을 무슨 찌라시라 뭐 이렇게 표현을 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게시판을 통해서
이 박계옥 작가가 조선족이다. 그 이제 미국의 유명한 BC USA 네네. 아시죠? 거기 게시판에 어떤 이게 아주 조사에 들어갔잖아요. 오. 이게 조선족들이 이 보통 개자를 많이 쓴다 이름에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오. 이분이 조선족이고 그리고 이분이 그 중국의 어떤 엔터테인먼트사하고 계약이 돼 있대요. 이 작가가 네. 그거는 실제입니다. 네네. 그래서 계약이 돼서 그쪽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러니까 네. 어떤 중국의 좀 친화적인 네. 그런 걸로 우리의 역사를 왜곡해서 글을 쓰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올라오고 했는데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분이 조선 쪽은 아니래요. 네네.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실 요즘에 한국의 동북공정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국 쪽에서 역사를 왜곡해서 마치 우리나라를 그렇죠. 자기네 뭐 변방의 소수민족처럼 원래 한국도 다 우리나라였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 한국 사람들의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세 번째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동북공정 얘기예요. 요즘에 가장 떠오르는 게 뭐예요? 김치를 자기네 거라고 하죠. 그 다음에 피자도 자기네 거라고 우긴다고. 어떤 거요? 피자.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여간 김치뿐만이 아니죠. 한복도 자기네 거라고 맞아, 얘기하고 맞아. 있고요. 그 다음에 윤동주 시인, 뭐 그다음에 뭐 안중근 의사도 다 중국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심지어 세종대왕까지 중국 사람이라고 그래요. 참신하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미국에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던 그럼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대꾸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게 갈수록 하나둘 뭐 처음엔 김치라고 했다가 뭐 한복이라고 했다가 이게 점점 하나씩 나오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여기에 대한 분노가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럼요. 이 밑바탕에 쌓여있던 분노가 이번 조선 구마사라는 드라마가 딱 터지면서 완전히 우리 이제 한국을 마치 중국의 한 나라처럼 진짜 묘사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네네. 중국의 완전 속국처럼 우리의 왕을 좀 낮춰서 표현을 하거나 우리가 대접한다고 내놓은 음식이 다 중국 음식이고 약간 복식도 좀 약간 한복이 아니라 맞아요. 한복이 좀 약간 아니었어요. 이상하게 네. 표현했다고 그리고 머리 모양도 좀 달랐다고 그러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분노가 폭발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시청자 게시판에 당장 그만둬라라는 청원 게시글도 올라왔고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가만 보세요. 이게 예전에는 이런 거 사실 역사 철이강화도 그랬지만 역사 왜곡 논란이 분명히 불거지죠. 항상 사극은 늘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폐지가 된 적은 없었어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네. 심각한 적은 없었는데 그게 바로 중국의 이런 동북 공정이 문제가 됐고 그게 바탕에 깔려 있어서 이런 우리 한국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가시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드라마가 폐지되는 사태까지 온 게 아닌가. 이게 정말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사실. 그쵸. 사실 드라마가 허구의 그 극장이잖아요. 그쵸. 뭐 실제 상황을 뭐 토대로 만들지만 허구의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봐야 되는 부분은 당연하죠. 있어요. 그리고 뭐 아무리 사극이라지만 어떻게 그대로 사실 그대로는 없죠. 못하죠. 그럼 다큐멘터리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네.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큰 화두가 된 것은 누가 봐도 이거는 너무나 명백한 역사 왜곡이 강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드라마를 재밌게 만들기 위한 허구의 장치가 아닌 정말 역사를 왜곡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 너무나 명명백백히 보이기 때문에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제작진들이 뭐 의도를 했건 하지 않았건 간에 알았을 텐데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했다? 만약에 모르고 했다라면 정말 이거는 무지한 거고 그럼요. 알고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럼요. 예, 네. 우리의 문화인데 하나의 문화 컨텐츠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외국 사람 잘 모르는 우리나라 잘 모르는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요즘에 우리나라 드라마 많이 수출하잖아요. 그럼요. 봤을 때 아 한국은 저렇게 중국하고 약간 비슷하고 약간 그 아래의 그런 소수 민족에 불과했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요, 그럼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이게 조선 구마사도 그 당시에 어떤 이제 약간 좀비 영화잖아요. 네, 영화가 아니죠. 좀비 드라마잖아요. 그러면 그런 뭐 악령이 씌이고 뭐 이런 얘기들가 나오는 건데 그거는 사실은 굉장한 이제 허구죠. 그렇죠. 예. 네, 이게 실제로 있지 않았던 일. 그러면 그런 걸 표현할 때는 설사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하더라도 굳이 그런 그럼요. 실존하는 왕의 이름을 왜 가져왔을까? 그럼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킹덤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거지만 조선시대 어쨌든 좀비의 드라마잖아요. 거기는 근데 실존 왕의 이름을 가져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맞아요. 왜 굳이 막 그것도 우리의 가장 존경하는 그러니까요. 세종대왕을 그렇게 중국 사제가 오니까 막 이렇게 술다루고 막 이런 사람으로 표현을 해버리면 사람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죠. 제 의견도 그거예요. 정말 허구의 그 공간이잖아요. 그럼 허구의 인물을 재창조할 수 있고 그럼, 역사적인 배경을 따올 수 있지만 얼마든지 재창조를 할 수 있는데 굳이 누가 봐도 저거는 우리나라 왕을 좀 비하하고 그러니까요. 좀 그런 게 없지 너무나 보이잖아요. 네. 빤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태가 심각했던 게 뭐냐면 그동안 사실 모든 드라마에 대한 뭐 역사 왜곡 논란이나 이런 비판이 일었을 때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드라마에 대한 광고주들이 광고를 빼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나오자마자 바로 광고주들이 전부 손절. 0이었대요. 광고가 단 한 개도 붙지 않았대요. 그래서 결국은. 그리고 한복 그 협찬해주시는 분도 자기 더 이상 협찬 안 하겠다.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이제 그 촬영하시는 장소들 있잖아요. 뭐 그 지역의 장소가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장소에서도 또 뭐 이제 그 촬영하면서 뭐 이제 그 드라마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받고 하나 봐요. 네네. 여기에 대한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드라마 제작사 입장에서는 지금 들어오는 수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거를 강행해서 계속 밀고 나가기에는 부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SBS 측에서 이제 폐지 결정을 내리고 단 2회밖에 나가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게시판에는 여러 가지 이제 사실은 드라마 시작되기 전에는 감우성 씨가 여기 출연을 해요. 네네.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드라마 복귀작이고 해서 사람들 관심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도 근데 그런 사람 기대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실망을 그렇죠. 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이번에 폐지 이렇게 결정이 되면서 그 단 며칠 만에 그 청와대 국민 청원도 10만 명 이상이 바로 됐대요. 원래 20만 명이 되면 그 청와대에서 답변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람들의 네네. 분노가 그럼요. 엄청 났었다. 네. 그래서 사상 초유, 이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드라마가 이렇게 폐지가 중간에 네네네네.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배우들도 나중에는 다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자기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했던 거, 실수한 거에 대해서 사과한다라고 표현들을 하고 있고 네네네. 이건 반성할 부분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네. 네. 그래요. 이 뭐 그 다른 드라마에서도 중국 비빔밥을 먹는 장면이 나온 드라마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굳이 왜 그쵸. 우리의 비빔밥을 네. 중국 상표로 이렇게 했느냐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 가지고도 뭐 주연 배우가 그 정도 PPL은 거부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 배우만의 문제는 또 아니고요. 그럴 네. 수도 있죠. 네. 근데 요즘에 그렇게 좀 한국의 그런 문화 콘텐츠가 워낙 세계 시장에서 인기가 있다 보니까 중국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한국의 드라마 제작에 중국 자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드라마뿐만 아니라 영화도 그렇고 이 중국 자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PPL이 중국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벌어지는 것 같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렇죠. 아니 네. 중국에도 좋은 것들 많고 뭐 문화적으로도 훌륭한 것들이 많은데 굳이 우리나라 것을 교묘하게 카피한 것 같은 그런 것들은 조금 네. 안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요즘에 이런 거에 민감해 있는지 얼마 전에 이제 축구 한일전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도 원래 축구복에다가 축구 유니폼에다가 그날 상대 그 경기하는 나라 국가의 국기와 태극기를 동시에 이렇게 항상 표시를 한대요. 이게 일본뿐만이 아니라 뭐 항상 어느 나라건 간에 이걸 표시하는 게 관례였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경우에는. 근데 그 경기 끝나고 물론 져서 화가 나는 것도 있겠지만 한국 태극기 옆에 일장기가 같이 붙어 있는 게 너무 사람들이 싫다. 왜 굳이 저렇게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안에 우리 한국이 뭔가 세계 속에서 굉장히 이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문화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아직도 종속적인 느낌에서 벗어나는 여기에 대한 분노들이 이렇게 여기저기서 관례였는데 그동안 한 번도 문제 삼지 않았던 부분인데도 이렇게 터져나오는 걸로 봐서는 요즘에 그런 억눌림, 분노들이 네. 분명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는 앞으로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한국의 문화 제작자들이. 네. 그런 의미에서 뉴욕 미닛에서는 우리 착한 한국 기업의 협찬을 기다립니다. 많이 연락 주십시오. 네.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네, 한국분들 저희가 네. 또 얼마든지 네, 그럼요. 홍보해드릴 수 있으니까. 네. 네.